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데코 아이디어를 들고 왔어요. 네. 이렇게 충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충전 이 선을 이렇게 꾸며볼 겁니다.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예쁘게 약간 팔찌처럼, 뭐랄까요? 꾸며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핸드폰이랑 그 충전 그거는 필요가 없고요. 충전잭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예쁘게 꾸며줄 거니까요. 저는 실 두 가지 색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색으로 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 필요하고요. 그리고 테이프 아주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원하는 그 줄의 길이보다도 길게 해서 자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먼저 지어주세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할게요. 고정을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남은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정리를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줄 겁니다. 약간 DIY 팔찌 만들기랑 좀 비슷한 시작이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왼쪽 실은 핑크색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매듭이 생겼죠? 일단 한쪽에 민트색이 올라왔네요. 다시 이쪽으로 먼저 아래로 넣어서 다시 빼줄게요. 네, 좋아요. 다시 한번 핑크색이 아래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블루는 아래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로 들어가죠. 너무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걸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테이프는 좀 이따가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쪽 끝까지 왔어요. 자, 이제는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네, 깔끔하게 묶었고요. 잘라줄게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케이블 깔끔하게 꾸미기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 새로운 DIY 아이디어들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공유하게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